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은 변비에 좋은 샐러드 레시피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 이게 계획에 없던 영상인데 제가 설날 다이어트 방법, 변비 해결 방법 이두 가지 중에 투표를 했더니 설날 다이어트 방법이 압도적으로 좀 승리를 해서 변비 영상이 완성되기 전까지 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분들을 위해 레시피 영상을 급하게 준비했어요. 저는 참고로 이날 이 영상 찍고 이 샐러드 먹고 30분 뒤에 화장실을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만들어 드시면 화장실 가실 수 있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 사이 제가 변비 해결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제가 오랜만에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건데 생각보다 집에서 샐러드 만들어 먹기가 엄청 간단하고 쉽고요. 오늘 샐러드는 변비에 좋은 샐러드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일단 양상추,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고구마랑 계란 3개 슈퍼에서 사왔어요. 청정원 발사믹 식초. 발사믹 식초는 여기 게 제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나탈리스 레몬 원액. 이건 평소에 탄산수에 타먹어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눈 요거트. 그리고 이거는 인친분한테, 니모 언니한테 선물 받은 디어너츠 캐슈넛 스프레드. 자, 그리고 새싹. 그리고 샐러드와 함께 먹을 커피. 너무 쉬워요. 해볼게요. 어쨌든 안 해본 분들은 이런 걸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씻어놓은 양상추를. 너무 쉬워. 요리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그리고 저는 옛날에는 열심히 만들어 먹었는데 요즘은 귀찮아서 열심히 만들어 먹을 때는 막 방울토마토도 4등분하고 했는데 그런 거안 해도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왜냐면 저처럼 귀찮아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다음 뭘 넣을까요? 블루베리? 좀 내추럴한 느낌으로. 자, 고구마. 138g이네요. 저는 고구마 껍질째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갈라서 계란 셋 하나만 노른자를 버려줄 거예요. 노른자. 자, 이제 드레싱. 그리고 레몬. 양은 원하는 만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고소한 맛을 위한 캐슈넛 스프레드를 한 요맹꽁 넣어주고. 맛있을 것 같아. 맛을 보면. 뭐야? 맛있어. 뭐지? 너무 맛있는데? 드레싱을. 최대한 느낌 있게 뿌려줘야 되니까. 아니, 느낌이 없네. 느낌 있게 이 발사믹으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아! 얘를 안 넣었어요. 그래요. 자, 원래 마무리로 하려던 것 마냥 요렇게. 그리고 샐러드는 비주얼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알. 요리는 홀스. 자, 완성됐습니다. 너무 쉽죠?